이야기론 선생님,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음표 강의 1에서 배웠던 민음표에 이어서 음표 강의 2의 점음표를 배워볼 거예요. 점음표는 각 민음표의 오른쪽에 점을 붙임으로써 원음표의 2분의 1 길이가 되는 음표가 붙어서 길어지는 음표를 말합니다. 먼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음표 중 오른표였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점이 붙었을 때 이것을 점온음표라고 부르며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는표의 2분의 1 길이였던 2분음표만큼의 길이가 붙는 것입니다. 그래서 총 오는표의 4방, 2분음표의 2박 길이만큼 붙어서 6박의 길이만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점 오는표뿐만 아니라 점 2분음표도 들 수 있는데요. 원음표인 2분음표에 2박에 2분음표의 절반인 4분음표에 한 박이 더해져 총 3박 길이만큼의 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. 점 2분음표가 있다면 점 4분음표도 있어야겠죠? 점 4분음표 또한 원음표인 4분음표의 한 박에 4분음표의 2분의 1 길이만큼인 8분음표의 2분의 1박이 더해져 2분의 3박이 나타나게 됩니다. 더 짧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점 8분음표인데요. 똑같이 8분음표의 2분의 1박에 8분음표의 절반인 16분음표에 4분의 1박이 붙어 4분의 3박이 되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점음표였고요. 여기서 더 나아가 점음표뿐만 아니라 점이 두 개가 붙은 겹점음표, 점이 세 개가 붙은 겹겹점표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겹점음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오는표 4박에서 점 오는표가 6박이 되고 점이 두 개가 붙어 겹점 오는표가 되는데요. 겹점 오는표는 점이 두 개로서
원음표에 원음표 길이의 2분의 1과 원음표 길이의 4분의 1이 또 더해져서 길어지는 음표입니다. 겹점 원음표는 원음표 길이의 원음표 길이의 반인 2분음표 또 원음표 길이의 4분의 1인 4분음표가 더해지게 됩니다. 원음표는 4박, 2분음표는 2박, 4분음표는 1박이니 총 더해서 7박자만큼의 길이가 되겠죠? 겹점음표는 원음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겹점 4분음표, 겹점 2분음표도 올 수 있습니다. 겹점 원음표가 있기 때문에 겹겹점 원음표도 있는데요. 이렇게 점이 3개가 오게 됩니다. 겹겹점음표는 드물게 사용되지만 그 길이는 원음표의 2분의 1, 원음표의 4분의 1, 원음표의 8분의 1의 길이가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음표입니다. 똑같이 설명드리면 4박이었던 원음표에 그 원음표의 절반인 2분음표, 4분의 1인 4분음표, 거기에 8분의 1인 8분음표까지 붙은 음의 길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오늘은 점음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굳이 이렇게 원음표뿐만 아니라 2분음표, 4분음표, 8분음표, 16분음표 등 많은 음표에도 점이 붙어서 겹점음표 또는 겹겹점음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